진화에서 우리는 멜라니가 정치 실세가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본토인 미국 사람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을 품성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강철 서신의 저자 김영환. 이 사람은 마치 멜라니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은 이론을 전개합니다. 하나는 여성성을 아주 강조한다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가부장제의 어머니상이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자식과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바로 그런 모습이 운동가에게 요구되죠. 멜라니는 겉보기로는 더할 나위 없는 모범적인 어머니상입니다. 하지만 멜라니는 가정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소설에서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그 어머니상은 연기였던 것입니다. 뭐 애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모성애란 필요에 따라 생긴다는 점을 이 소설이 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멜라니를 위해 준비된 다른 하나는 자기 사상을 먼저 내세우지 말라는 것. 80년대 민족주의적 성향의 운동권들. 이들을 일컬어 민족해방파, 약칭 NL이라고 한답니다. 이들은 김영환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는데요. 이들의 처세론을 보면 그냥 바보처럼 행세하라고 합니다. 복잡한 얘기는 해봤자 마이너스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멜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콜콜 말해봤자 이익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끔씩 흥분하면서 자제력을 살짝 잃었을 때 멜라니는 달변가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님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A라는 사실과 B라는 사실을 보면 상황이 C인데 님들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에? D로 가야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외치면 스칼렛은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라고 놀라고 바로 잊어버리죠. 소설의 이날 자선 파티에서 멜라니가 이렇게 흥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방위로 빠져있는 병사들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멜라니는 아니 사지 멀쩡한 놈들이 왜 후방에서 얼쩡거리고 있어? 싹 다 최전선으로 보내야 돼. 라고 중얼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자 아니 저 지금 그게 상황이 지금 어머머 아유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 라는 식으로 얼버무려 버리죠. 여기서 잠시 전쟁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시 북부와 남부는 여러 가지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북부와 그대로 두자는 남부, 산업 자본가가 지배하는 북부와 대농장 지주들이 지배하는 남부, 인구가 많은 북부와 적은 남부, 관세에 찬성하는 북부와 반대하는 남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미국의 노예제도는 극소수 대농장주들의 이익에만 부역하고 있었죠. 심지어 나중에 밝혀지듯이 모카농장의 노예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예제 사수가 남부인들 전체의 입장처럼 된 이유는 인종주의적 선동 탓이었어요. 하지만 노예제도는 국제적으로 이미 폐지가 대세가 된 상태. 북부도 인종차별은 심했지만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동네에서는 대지주들의 선동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북부가 인구가 훨씬 많았기에 남부인들은 북부 뜨내기들이 언젠가 자신들을 무릎 꿇을 거라는 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링컨마저도 노예제의 전국적 폐지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지만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남부에서는 극단주의가 유행했고 이 결과 당시 보수 정당이던 민주당이 완전히 분열해서 표가 갈렸습니다. 이에 공화당의 링컨이 미합중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링컨은 확고한 노예제 폐지론자인 동시에 더 강력한 연방정부를 추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관철시켰던 인물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부의 주들은 연방을 탈퇴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링컨은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동부와 서부가 사뭇 다르게 진행됐는데 당시 서부 전선에서는 미시시피 강이 흘렀어요. 미시시피 강은 워낙 큰 강이라 해군을 굴릴 수가 있었죠. 공업력이 월등했던 북부의 해군은 남부를 압도했고 결국 가장 남쪽인 뉴올리언즈에 폭탄 드랍까지 성공하여 승리 확정. 반면 더 중요했던 동부에서는 고만고만한 장비를 갖춘 양군이 치고받는 양상이 전개됐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오히려 미드 선생 말대로 남군이 북군에게 계속 승리하고 있었죠. 아니 멜라니, 어차피 이기고 있잖아. 후방에 방이 몇이 좀 있는 게 대수야? 그러게요. 멜라니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